개인용 스크린 골프장 설치하는 걸 계속 하는데, 요거를 조금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이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일자도 그렇고 4, 5일차인데 요 순서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날 오늘로 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좀 여러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예, 스크린 골프 연습장 요게 인테리어가 끝나요. 이거는요 뭐 골프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골프도 마찬가지고 SG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크린 골프 시스템 설치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약으로 요 설치되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째 날 저번에 보여드렸죠. 첫째 날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가벽을 세우든지 하고 첫째 날 1.5일차까지 대부분의 요 부분에 어떤 받침, 여기 이제 전 영상에 보면 있어요. 프레임을 다 댑니다. 프레임을 대고 요 부분까지 프레임을 대는 게 보통 1.5일차에 끝나요. 그리고 2, 3일차가 지금 지나면, 요거는 4일차가 지났는데요. 2, 3일차가 지나면, 요게 이제 합판 올리고, 요 부분이 올해 생각보다 올해 하루 거의 잡습니다. 요 부분, 요 오토티업 부분. 오토티업 부분이, 요게 이제 요렇게, 요게 설치 다 돼서, 요 매트 깔릴 수 있는 요 부분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일차, 3일차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이 합판 부분까지가 대부분에 끝나요. 이해 가셨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일차 정도 되면 메모리 폼을, 여기 메모리 폼을 붙이고, 여기 메모리 폼 붙여놓은 거예요. 충격방지 폼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천을 다는데, 지금 스크린천은 이렇게 두 개를 달아요, 대부분에. 요건 지금 요 뒷부분을 이렇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맞고 내려가지 벽을 튕겨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스크린천을 이렇게 달고, 안에 천을 달고, 지금 이 두 개를 달은 거예요. 안에다가 하나를 달고, 밖에다가, 나중에는 바꿀 수 있게 이 밖에 부분만 하나를 더 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부분은 좀 뛰기 쉽게 코너에 여기 되면,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부분 알 수 있겠지만, 찍찍이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밖에 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기간 한 이틀 정도 더 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틀 남은 거는 요 밑에 카펫 깔아야지 되고요. 밑에 카펫 깔아야 되고 요 폼이 요 부분까지 공 오는 데까지 이제 다 내려와야 되죠. 요 폼이 요 작업 요 폼이 여기까지 이제 딱 바닥까지 앉혀집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 이게 카펫이에요. 근데 카펫 작은 거 깔면 안 돼요. 왜 이 카펫을 긴 거 보십시오. 카펫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아이고 힘듭니다. 여기까지인 게 카페트를 하나로 끝내야지 중간에 두 개로 커면 또 AS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카페트를 하나로 다 깝니다. 한 개로. 그래야 공이 굴러오다 걸리든지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카페트가 길죠. 짧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고 이제 나머지 카페트 깔구에 매트 깔구가 우선 요 타석 부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과정이 일주일 정도면은 요 과정까지가 그렇게 작업이 걸려요.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현장이 좀 특수하게 요 부분에 조명을 넣을 거예요. 요 부분에. 그래서 여기 페인트를 다 칠해놓은 거고 요 부분에 조명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까지를 대부분에 하죠. 10명 중에 8명은 여기까지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게 800에서 900 정도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게 한 1,400만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여기까지 인테리어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또 그렇게 들죠. 그리고 제가 개인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요 셀프로 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그냥 업자한테 맡기는 게 더 쌉니다. 대신에 요 오토티업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셀프로 하셔도 괜찮아요. 오토티업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타석 뒷부분까지는 업체랑 다시 상의를 해야 돼요. 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거 요 부분. 요걸 이제 타석 뒷부분이라고 하는데 요 타석 뒷부분은 뭐 얼마가 들지 뭘로 할지 틀리니까 업체랑 요 인테리어 업체랑 좀 상담을 하시면 돼요. 보통 뭐 3,400 더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얘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갈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다 시공되어 있으면 또 와서 나머지 과정을 다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는 가벽이라는 하나를 세우는 과정을 걸쳤습니다. 그러니 이거 이상하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요 부분도 지금 만들긴 했지만 이게 너무 커버리면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쐈을 때
꽉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밉지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 크기만큼 딱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4m, 4m50 요 수준이 가장 하기 좋아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회원님들이 골프채로 가셔도 그 넓이거든요. 요렇게 해야 스크린 골프가 또 가장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 골프 설치하는데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이 돼가서 이렇게 하고, 항상 고민이죠. 요 다섯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SG 골프 무가금, 저희가 하는 거 무가금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또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SG 골프 무가금은 저희가 창시자지요. 저희 때문에 보급되고요. 보시면 여기 다 선이 보이죠. 요 안으로 선을 다 집어넣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여기서 들어오는 선이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PC가 컴퓨터가 앉아지고,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여기 센서로 올라가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인테리어 얘기는 지금 오늘 설명이 너무 좋지요. 인테리어가 좀 편하지요. 이 정도 돼 있을 때 설명할 때 가장 좋고, 지금 페인트가 마르는 시간이라 다들 철수해 있어서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스크린 골프, 개인용 스크린 골프지요. 요즘 너무 핫해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